자, 그러면 플레너리 세션 1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세션의 발표 주제는 Basic Income in Politics, Politics in Basic Income입니다. 앞서 키노트 세션에서 파리스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에리 골린 라이트 교수 네 에리 골린 라이트 교수님을 언급을 하셨는데요. 86년 그룹 하면서 에리 골린 라이트 교수님이 대안이 해방적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일단 대안은 바람직해야 되고 desirability, 그 다음에 실행 가능해야 되고 viability, and 그리고 지속 가능해야 된다. sustainability고요. 이 지속 가능성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정치적 지속 가능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번 세션에서 주로 기본소득이 정치적으로 지속 가능하기 위한 조건들은 무엇인지에 대한 두 분의 발표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발표해 주실 분, 발표 시작 전에 발표자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하거 교수님까지 세 분이 발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사정이 생겨서 하거 교수님은 마지막 플레너리 세션 7에서 발표를 하실 예정이고요. 이번 세션에서는 두 분의 발표자께서 발표를 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여유가 좀 더 있고요. 먼저 발표해 주실 분은 위리겐데 비스펠렐의 교수님이십니다. 네, 먼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리겐 교수님은 기본소득 정치이론가이시고 공공정책 전문가이시고요. 현재 프라이부르크 대학 경제정책 및 헌법이론 괴츠 베르너 석좌 방문 교수님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베이직 인컴 스타디스의 창립 편집인이시고요. 최근에는 기본소득 실험들의 정책적 영향을 탐색하고 위기 상황에서 기본소득의 역할을 검토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바로 유리겐 교수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헬로 헬로. 예, 잘 들리시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소개를 해주시고요. 예, 소개 잘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잘 모르지만 잘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잘 해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 기본소득의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지속적인 정치적 약속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점심 이후 시간이긴 하지만 최대한 가볍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미 오전에 많은 연사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다시 한번 조직위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준비를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을 한 것에 불과한데요. 그런데 지금 이미 많은 분들께서 얼마나 많은 노고를 기울이셨는지, 그래서 어떻게 조직 위에서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주시고 또 자원봉사자분들께서 얼마나 많이 도움을 주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저도 이렇게 초대를 받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칠레 남부에서 이렇게 날아왔고요. 40시간에 걸쳐서 그리고 또 돌아갈 때도 40시간이 걸리는데요. 20분 동안 발표하러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40분, 그래서 1분당 제가 1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을 주지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먼저 퍼즐, 정치적 퍼즐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편적 기본소득 실험, UBI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논란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논의로도 이어지고 있는데 또 실질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개념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정치적인 퍼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
생각하기에 이 UBI의 실험들은 굉장히 정치적인 현상입니다. 정치적인 프로젝트이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러한 실험들이 탄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명백한 정치적인 이니셔티브 그리고 정치적인 행위자들이 어떤 것들을 하기로 하면서 태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민간 단계의 실험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가 분명히 개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래서 이 BI 실험들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정치가 개입이 되고요. 그래서 조금 또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슬라이드를 띄워야겠네요. 그리고 동시에 이 기본소득 실험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실패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정치적인 지지가 부족하기 때문인 경우도 있고요. 적극적인 정치적 간섭이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흥미를 가지고 있는 질문은 굉장히 또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좀 더 저희가 명시적으로 다뤄야 하는 문제가 어떻게 하면 정치로부터 UBI 실험을 보호할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정치로 시작을 하긴 하지만 실험을 진행을 하면서 저희는 또 이 UBI를 실험을 한 데서 정치로부터 이것을 보호하고자 하죠. 필립이 이미 그 파일럿 서베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10대 아동들 그리고 이런 다양한 주체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예, 아니면 10대가 아니었던 분들도 계신가요? 저희가 어떤 것이 이제 올바른 질문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요. 이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쇼핑을 갈 때 부모님이랑 같이 가기를 좋아하죠. 카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크레딧 카드를 사용을 하면 이제 부모님이 좀 떠났으면 하고 바라죠. 그러니까 부모의 간섭이라는 것은 쇼핑몰에서도 이렇게 굉장히 거추장스러운 것인데요. 기본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으로부터 크레딧 카드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처음에 이렇게 크레딧 카드를 받은 다음에 자원을 받은 다음에는 최대한 정치인을 멀리 떨어지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이거 기기를 작동을 하기 위해서 잠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화에서 차용을 했는데요. 그 석양의 모법자라는 영화이죠. 1966년.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반은 잘 모르시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웨스턴 영화로서 굉장히 유명한 것이고요. 그런데 세 명의 주인공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네 명을 붙였습니다. 네 번째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가지 케이스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핀란드는 바로 선한자인데요. 핀란드는 어떻게 시작을 했고 그리고 또 실험을 했는지 그 정부가 어떻게 시작을 했고 2년 동안 진행을 했고 많은 계획이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취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 않았고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 리포트가 발간이 되었고요. 그렇다고 뭐 핀란드의 실험이 완벽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조세 당국이 여러 가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든지 아니면 이 프로젝트를 확대를 하는 데 있어서 현재의 범위보다 확대를 시키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또 2년 이상으로 확장을 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었고 또 정치적인 반발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정치적인 요인들의 측면에서는 선한 자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악한 자입니다. 카탈로니아입니다. 나중에 이제 아이다님께서 좀 더 자세히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좀 더 최근의 일이었기 때문에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카탈로니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카탈로니아 정부에서는 이 파일럿을 이 다른 이 파일럿 프로젝트를 위한 사무소를 설립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의회에서 예산안에 대해서 투표를 해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카탈루니아는 아칸자라고 분류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중단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시범사업 사무소는 아직도 여러 가지 설계라든지 파일럿 프로젝트의 계획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다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은 추한자의 사례입니다. 온타리오 사례입니다. 캐나다의 온타리오인데요. 잘 알려졌다시피 이 BI 파일럿을 시작을 하고자 했고 그랬는데 새 정부가 이것을 취소를 했습니다. 왜 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 명백한 공약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준비 작업을 하고 그리고 또 3년 동안 이렇게 기본소득을 받을 것이라고 계획을 하면서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삭감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추한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이 온타리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모든 것들이 거의 아무것도 없는 그런 수준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다음은 교활한 자입니다. 아일랜드이고요. 최근의 사례이고요. 핀란드처럼 정부가 계획을 했고 정부 프로그램이 주도를 했고요. 그래서 시범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이 예술부에서 이 예술 분야에서의 시범사업을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기본소득 혹은 정부 프로그램에서 합의가 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좀 더 대규모로 진행을 하기로 했던 것이고요. 다양한 부처가 관여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어났던 상황은 이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2년이 지나게 되면은 총리가 다른 정당과 교체가 되고요. 그래서 새 총리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 시범 사업의 책임을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일럿을 취소를 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왜 교활하다고 말을 붙였냐면요. 이러한 내용들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에서는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 질문을 했고 그러자 이 총리가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투명하게 전달이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예술 파일럿 프로젝트가 정부가 합의를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한자, 악한자, 추한자, 교활한자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를 보았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로 보이시죠? 그래서 하나는 완료되었고 하나는 부분적으로 지속되고 하나는 중단이 됐고 하나는 영구적으로 취소가 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보면서 어떤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느냐라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통점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간섭이라는 공통의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이 정치라는 것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각각의 케이스에 다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간섭이라는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장애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후퇴시키는 방향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장점이 될 수도 있고 강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정치적 간섭이라는 공통의 문제가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예, 그러면 왜 이런 정치적인 간섭이 시범 사업들에 있을까요? 우선 근본적으로는 이 정치적이라는 것에는 항상 두 가지 압력이 있습니다. 일단 내부적인 압력인데요.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기존의 정치적인 긴장이 존재하고 있었고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발현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 기본소득 파일럿 같은 경우에 4년을 이야기를 하면서 4년 동안 계획하고 최소한 2년 동안 시행을 하고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4년이라는 것은 정치에서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래서 내부적인 정치 혹은 연정 내에서 이런 긴장이 있다 이런 것은 나중에 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 세계가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요인인데요. 예를 들어서 팬데믹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인플레라든지 이런 다양한 이벤트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런 정치적인 일로 인해서 정치적인 쇼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정치인들을 믿지 못하는 게 가장 문제다. 정치를 믿지 못하는 게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정치가 정치를 본 것을 100%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가 무엇인지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정치 프로세스는 저절로 매끄럽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죠. 파일럿을 시작했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잘 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정치는 반드시 이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벤트가 생길 것이고 그리고 모든 복잡한 상황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컨텍스트가 바뀔 것이다 라고 믿어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중요한 방식, 중요한 것들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정치인들이 정치인의 행동을 할 것, 그리고 정치적인 동기에 대응을 할 것, 그리고 정치적인 이벤트에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인이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믿어야 합니다. 자신의 평판이라든지 선거, 향후의 선거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고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놀라운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정치가 무엇인지를 알기만 한다면 그 정치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이 어떤 형태로 그리고 파일럿을 시작을 할 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준비 단계서부터 이런 것들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요. 일단 이렇게 정치가 중요하다 그리고 정치적 개입이 문제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는 장기적인 정치적 약속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 단계에 있어서 이 정치적인 약속이 시작이 되고 정치적 행위자들이 무언가 약속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약속이 이 프로젝트의 전체 기간 동안 어떻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가인데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 정치적 약속을 위해서는 의지 그리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정치적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는데요. 의지라든지 의향이 정치적인 모티베이션으로 인해서 정치적 동기로 인해서 바뀔 수도 있고 그에 따라서 능력도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거를 통해서 정권이 교체가 되면 능력이 바뀌었다. 정치적인 능력이 바뀐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한 취약성이 있습니다. 각각의 특성에 대해서요. 그러면 정치적인 우선순위도 바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또 정치적인 약속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것을 정치적 약속을 유지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인 약속이라는 것은 BI 실험이 이 정치와 어떻게 분리될 수 있게 하느냐라는 것인데요. 정치인이 개입하지 않도록 어떻게 정치 자체에서 실험을 보호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해법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바로 이 정치적인 해법인데요. 정치적 문제가 있으니까 정치적 해법을 찾아보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었고요. 지금 일어나는 현황 그리고 또 온타리오, 핀란드, 카탈루니아 뭐 이런 곳에서 아일랜드에서 이런 식으로 정치적 해법을 모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치적인 해법을 통해 정치적 메커니즘을 통해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세 가지 상황이 나타날 수 있고 또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신뢰 그리고 도덕적인 합리적인 설득에 의존을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우리의 실험을 망치려 한다. 우리가 그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기본소득이 어떤 것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만 설명할 수 있다면 설득할 수 있다면 정치인들이 마음을 바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죠. 그러니까 설명을 함으로써 정치인이 바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순진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치가 그런 식으로 돌아가지가 않죠. 두 번째는 여론의 압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카탈루냐 같은 경우 온테리오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사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리고 또 카탈루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여러 가지 여론을 저희가 활용을 해서 미디어를 활용을 해서 정치인들과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고 그리고 또 유권자들이라든지 이런 지지를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여론조사에서는 대중 지지가 높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실제로
이 파일럿이 취소됐다고 해서 사람들이 반대하는 시위를 하는 것으로 이어지진 않죠. 예를 들어서 핀란드나 카탈로니아 같은 경우 이 5천 명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그런 파일럿인데 그렇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거리로 뛰어나와서 시위를 할 만큼은 아닙니다. 굉장히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어필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카탈루냐 같은 경우에는 몇몇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치인들이 부결을 시켰지만 다음 선거에서는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확신하지 않습니다. 이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일단 도입이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또 사실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적은 규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본소득과 파일럿은 다릅니다. 다음은 협상, 바게닝입니다. 정치적 해법으로서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어떤 것을 협상을 하느냐, 뭘 가지고 협상을 하느냐가 문제이죠. 그래서 기본소득을 통해서 저희가 굉장히 흥미로운 컨셉이긴 하지만 이것을 바게닝 포지션으로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녹색당이 이 실험의 주창자였는데요. 이들이 이 주 파일럿이 캔슬된 거에 대해서 반응을 했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부 내에서 다른 우선순위가 존재했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정부 내에서 다른 우선순위들이 또 존재를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이슈였고요. 그래서 녹색당이 우선순위를 고를 때 그 연대에 있어서 좀 더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아젠다 상에서 이 기후 위기인가 기본소득인가 결정해야 될 때 기후 위기가 더 중요시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 저희가 다른 방식으로 정치적 협박을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굉장히 그 어느 하나도 쉽진 않습니다. Second set of solutions. So political solution.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정치적 해법이 어렵다면 제도적인 해법은 어떨까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해법이라는 것은 대응적인 것입니다. 사후적인 것이죠. 어떤 문제가 생겼고 그 다음에 저희가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도적인 해법은 좀 더 선제적인 해법, 사전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BI 논의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사후보다는 사전적인 대응이 어떻게 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인 해법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제도적 해법을 통해서는 규정이라든지 규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미리 이 시범 사업을 효과적으로 정치와 분리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간 경과에 따른 정치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고요. 이것을 하는 방식을 생각을 한다면요. 이 프로세스상에서 이 임명을 할 때 사전에 이것을 임명을 하게 되면 그 향후에 나오게 될 정치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치적 통제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책을 갖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거부권 포인트, 비토 포인트를 구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산과 관련이 돼서 이 정치적인 결정에 의해서 저희가 그 예산을 어떻게 따로 생각을 할 수 있냐 카탈루냐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이 예산을 의회 통제 권한 밖으로 이것을 분리할 수 있었으면 파일럿이 중단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범사업 전 단계에서 자원에 대한 접근의 보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파일럿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계획을 거치고 2년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하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부문의 자원을 확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 단계에서 접근을 보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자원이 고갈이 되고 재원이 고갈이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중간에 제대로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제도적인 해법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이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정치인이 시범사업
정치인에게 시범 사업을 이야기를 할 때 또 동시에 저희는 정치인을 분리시키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첫 단계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그 이후에 하기에는 너무 늦는 것이죠. 예, 시간 어떻게 됩니까? 좀 몇 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이 제도적인 약속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도적인 해법이라는 것이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집중할 수 있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네 가지를 골라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초기 약속의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시범 사업이 그냥 한두 명의 총리라든지 고위 강요가 발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는 것인지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정부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은요 많은 약속들이 이 전체 파라그래프 상에서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이 이 기본소득 프로그램 파일럿을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디테일이 다 보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정부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더 어떻게 이런 의지를 전달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좀 더 미리 정해주고 그리고 또 향후에 재량적으로 간섭할 수 있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산입니다. 굉장히 명백하게 중요한 부분이죠. 이 예산이라는 것은 안정적인 예산을 구축을 해야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예산이 없이는 제대로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에는 국가마다 다르게 집행이 됩니다. 어떤 국가 같은 경우에는 단일 예산이 있고요. 어떤 경우는 복합 예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탈루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예를 들어서 시범사업 사무소의 예산은 아직도 존재를 하고 있고 이 예산은 파일럿을 운영하는 예산과는 별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행의 예산은 의회에서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이 사무소에 대한 예산은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산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다음은 이 누가 운영을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케이스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온타리오 같은 경우 모든 것이 다 부처 내의 내부적인 것이었고요. 그래서 선거가 이루어지면서 완전히 다 셧다운이 되고 전화 한 통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 총리가 이제 전화를 해서 우리 이제 안 한다 하니까 그 다음에 바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카탈루냐 같은 경우 시범사업 사무소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일종의 보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 조치도 생각을 해봐야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운영자들이 많은 협력, 외부와의 협력을 필요로 합니다. 시행을 하는 데 있어서요. 예를 들어서 시범사업을 진행을 하고 전국적으로 진행을 한다. 그럴 경우 누구와 협력을 해서 시행을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데이터에 액세스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서비스라든지 이 등록 데이터가 아니라 누가 이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는지 그리고 또 이것을 얼마나 접근하기 쉬운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봐야 하고요. 많은 기관들 그리고 또 이런 기관들이 정치적인 통제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있어서 우호적인 그 태도를 취하지 않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복잡성으로 인해서 외부와의 협력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네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기 의지의 형태, 그 다음에 예산, 그리고 누가 운영을 하는가, 외부 공조 협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경우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 국가 내에서 찾을 수 있는 해법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국가별로 그런 상황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내 시범 사업을 우리 국가에서 초기 단계부터 어떻게 하면 정치로부터 보호할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요. 여러분께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하셔야 할 것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 보편적 기본소득 UBI 실험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이벤트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이 모든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민간의 실험은 다 실패했습니다. 결국은 정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단순히 과학이 아니라 실제로 정책 위반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정치적인 간섭이라는 것도 일정 단계에서는 결국 불가피하게 됩니다. 어떤 이벤트가 열리게 되고 또 우선순위도 바뀌게 될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정치인들이 다른 대응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정치적 간섭에 취약성이 있다라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러한 어려움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처음 초기 단계의 의지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정치적 약속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사전적인 제도적 해법을 모색할 것인가, 사후적인 정치 의지가 아니고요. 그래서 어떻게 나중에 사람들을 설득을 하고 바게닝을 하고 문제가 생긴 다음에 조치를 취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인가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Thank you. 네, 유리겐 교수님의 아주 익사이팅한 발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 실험이 정치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정치적 해결을 찾을 때의 어려움,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제도적 해결책의 필요성까지 잘 언급해 주셨고요. 발표를 들으면서 한국의 상황과 빗대었어도 상당한 함의가 있겠다. 그건 이따 토론 시간에 많은 질문들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진행 경과, 방법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30분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1, 2분 정도 지금 유리겐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 개념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거나 클리어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강남은 교수님 발표 듣고 역시 똑같이 확인해야 될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토론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발표를 들으면서 이 부분 좀더 명확하게 해주세요 라고 질문하실 거 있으실까요? 네, 다음 발표가 기대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곧바로 강남은 교수님의 발표로 이어지겠습니다. 강남은 교수님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강남은 교수님은 2009년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를 공동 창립했고 초대 이사장으로서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기본소득 경제학, 기본소득과 정치, 정치개혁 등 여러 가지 저서와 아티클들을 발표를 해오셨고요. 2022년에는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를 하셨습니다. 현재는 기본사회위원회 사단법인 기본사회 이사장을 맡고 계시고요. 최근에는 탄소중립과 기본소득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고 계시고 오늘은 그 주제로 발표를 하실 예정입니다. 역시 30분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외국에 계신 청중들을 위해서 영어 슬라이드를 쓰고 또 한국에 계신 청중들을 위해서 한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에서 기본소득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라고 국제적인 약속을 했고 2030년까지 그 전기 재생 에너지를 30%로 올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지만 현재 윤석열 정부는 그 약속을 깼고 낮추어서 2030년까지 재생 에너지 비중을 20%로 줄이고 사실은 재생 에너지 산업을 좀 억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한국 경제가 경제적인 침체기로 쇠퇴기로 접어든다면 이 재생에너지에서 실패한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왜 한국에서 이렇게 재생에너지 이렇게 전환이 늦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에너지 전문가들이 작년 8월에 좌담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한국이 좀 어렵다고 하는 이유들을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요. 예, 문재인 정부 재생에너지 이렇게 전환 정책도 실현 불가능하고 말할 것도 없이 윤석열 정부 안도 실현 불가능하고 우리들은 한국은 햇빛도 부족하고 한국은 특히 땅이 좁고 땅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안 된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주민들이 땅에 대한 애착이 너무 심해서 주민과의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전환이 안 된다. 우리는 돈이 없다. 세금 걷는 건 너무 싫어한다.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 정치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지구온난화에 적응해서 살자. 이게 한국에서 가장 전문가들인 에너지 전문가들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탄소 중립을 달성하지 못하면 부속 세대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국제무역에서 배제될 것이고 우리 기업들은 해외로 떠날 것입니다. 결국 한국 경제는 지난 50년 동안의 발전 경로를 마감하고 쇠퇴 경로로 접어들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이 멘탈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신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 로마 클럽에서 이렇게 성장의 한계를 쓸 때 썼던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론 중에 하나인데요. 이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는 내가 살 동안에는 그러니까 이 멘탈 모델을 바꾸지 않으면 사회를 바꾼다는 것은 어떤 변혁을 한다, 개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정신 모델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는 내가 살 동안은 큰 문제가 아니고 원자력이나 기술이 나오겠지. 그 다음에 탄소세를 부과하면 내 수입이 줄어드니까 나한테 손해고 또 한국은 특히 문제가 되는 게 화석에너지 보조금입니다. 이 화석에너지 보조금을 감축시키면 내 소득이 줄어드니까 나한테 손해다. 라는 이런 정신 모델. 또 땅은 사적 소유고 공유부가 아니다. 내 땅 주변에서 태양광 발전소가 건설되면 내 땅값이 떨어질 거다. 그래서 반대다. 라고 하는 이 정신 모델. 그 다음에 정부가 갖고 있는 정신 모델. 항상 재정균형을 유지해야 된다. 정부의 빚은 개인의 빚처럼 갚아야 되는 거다. 정부의 빚은 미래 세대의 부담이다. 라고 하는 이런 정신 모델들을 바꾸지 않으면 어렵겠습니다. 가령 이 분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스템 다이내믹스에서 나오는 분석인데요. 이 분석을 읽는 방법은 이렇게 파란 색선은 이렇게 한쪽 그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크면 다른 게 계속 커집니다. 그다음에 제가 빨간색, 그다음에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한 것은 한쪽이 커지면 다른 쪽이 작아지는 그런 관계를 표현한 겁니다. 일부분만 표시했는데요. 이걸 읽는 방법은 이쪽에 루프가 중요합니다. 고리가 중요한데요. 고리를 돌면서 빨간색 선이 홀수기에 있으면 그게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감소하는 거고요. 이 빨간색 선이 없거나 짝수기에 있으면 강화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넷제로 정책,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지지가 있다고 할 때 이 탄소중립 정책은 화석연료 보조금을 감축하거나 탄소세를 늘리는 정책을 예를 들 수 있겠는데 이 정책을 돌다 보면 이렇게 마이너스 3개가 나와서 이 지지가 떨어집니다. 실질소득이 떨어지죠. 그리고 탄소세를 올리는 정책도 이렇게 돌다 보면 마이너스가 하나가 나와서 역시 그 지지가, 정치적인 지지가 떨어지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을 고쳐야 되는데 이 시스템을 고치기 위해서는 저 구조에서 돌면 돌수록 이렇게 지지가 올라가도록 이 시스템을 고쳐야 되겠습니다. 생각해 볼 첫 번째 것은 이 한국 경제에 닥칠 세계적인 무역 질서의 변화인데요. 이건 기후클럽입니다. 이 기후클럽은 파리 협약하고 다르게 자발적인 협약이 아니라 이 클럽에 가입한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됩니다.
특히 탄소세를 얼마 이상 유지해야 됩니다. 당연하게 한국의 탄소세를 유럽연합에서 예를 들어서 탄소국격 조정세를 매길 때 탄소세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화석연료 보조금은 탄소세를 안 매긴 걸로 분명히 뺄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 탄소세를 기준으로 일정 이상 탄소세인 나라만 무역을 허가하는 것이죠. 무역을 할 때 관세를, 높은 관세를 매기거나, 심지어 노드하수 같은 경제학자들은 아예 그 일반 관세를 매기자, 탄소세가 아니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무역 클럽을 만들기로 독일의 주장에 의해서 2022년 작년 12월에 G7은 합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에 따라서 지금 보면은 독일, 영국, 미국은 어떤 나라들은 법으로, 어떤 나라들은 대통령의 선언으로 2035년까지 전기 부분에 있어서 발전 부분은 탈탄소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끝나고 나면 얼마 안 가서 몇 년 안에 세계적으로 기후 클럽이 본격화되고 이 주요 국가들이 이 전기 부분에서 발전 탈탄소를 하면 그때 가서 한국 경제는 커다란 위기에 부닥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우리도 비슷한 시기에 비록 그 몇 년 안 남은 기간이지만 2035년까지 차기 정부가 시작된다고 할 때 아주 집중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이 발전, 적어도 발전 분야에서 탄소를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럼 대략 얼마쯤 필요할 것 같냐라고 하면 공공 부분에서 제 추정으로는 공공 부분에서 한 300조 원, 민간 부분에서 100조 원 정도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투자를 민간 금융자본 중심으로 전환된다면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민간 금융자본들은 막대한 이득을 올리게 되고 재생에너지 가격이 독점 가격으로 설정되게 되고 이들은 탄소세가 올라갈 때마다 횡재 수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평등이 증가, 에너지 전환은 이루어지겠지만 불평등이 증가하는 에너지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기후 채권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제 주장으로는 0%의 이자율로 발행해서 한국 정부는 정부 채권을 중앙은행이 인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그래서 중앙은행이 인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화폐 발행에서 생기는 그러한 이득은 주권자들에게 귀속되고 이 기후 채권이 정당화되는 이유는 채권을 발행해서 빨리 에너지 전환을 할수록 미래 세대에는 훨씬 더 작은 비용 부담,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여주는 채권이기 때문에 이러한 발행이 정당화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전쟁으로 말하자면 아까 전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것은 남북전쟁을 누가보다 훨씬 더 큰 지구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다 잘 아시다시피 링컨은 남북전쟁 때 이자율 제로의 그린백을 발행해서 남북전쟁을 추론했습니다. 바로 그런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후채권을 발행하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목표를 2035년 전기 부분을 목표로 하고 그 예산은 기후채권을 발행하자 이런 제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토지 용도 지정을 하자. 한국은 땅값이 비싸고 애착이 강하고 주민들 갈등이 심하니까 독일에서 2022년에 육상 풍력 발전을 위해서 독일 전 국토의 2%를 의무적으로 육상 풍력에 지정하도록 연방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바로 독일보다 훨씬 더 땅이 좁고 갈등이 심한 한국에서는 그러나 바다가 좀 넓어서 1%만 배정하더라도 할당하더라도 용도를 지정하더라도 에너지 전환이 충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 정도를 의무적으로 하게 하고 지정을 못하는 시도는 벌금을 내거나 벌칙을 받게 하고 또 시도 간에 자발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자라는 게 또 제안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탄소세와 탄소배당에 관한 성명서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오른쪽에 나온 사람들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중에 서명자들만 제가 뽑았습니다. 이 성명서의 주장의 핵심 중에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공정성과 정치적 지속 가능성 때문에 모든 미국 시민들에게 기본소득으로 탄소 배당을 나누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 전환이 불평등을 증가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로 저는 해석을 했고요. 정치적인 지속 가능성은 다수의 가계가 금전적으로 이득을 보면서 정치적으로 지지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탄소 배당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탄소 배당을 해야 되는 이유는 특히 한국에서는 화석연료 에너지 보조금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한국전력, 피포라는 이 한국전력의 적자는 오늘 보도에 따르면 누적 적자가 200조 원이 넘고요. 그만큼 화석에너지를 많이 쓰라고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지금 유럽연합의 절반 수준이고 한국의 전기값은 독일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4배까지 올리는데 지금도 좀 일부 탄소세를 걷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탄소세를 지금부터 바로 배당하지 않으면서 이 전기요금을 올리는 건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 앞으로의 탄소세에 대해서도 배당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탄소세도 다른 용도에 쓰지 말고 배당하고 전기요금을 올려야 된다. 이것이 이제 이 탄소 배당의 필요성이 되겠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로마 클럽에서 드디어 기본소득에 대해서 지지를 강하게 표명했습니다. 올해 나온 이 모두를 위한 지구라는 이 책에서 왜 탄소 배당으로 가난한 사람만 주지 않고 모두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눠줘야 되냐 하면은 왜냐하면 이 탄소 중립으로 가는 지구를 살리는 길에 모두가 함께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특히 탄소 배당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것만으로 안 된다라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제가 시계가 안 보이네요. 예, 11분. 예,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한 모델인데요. 이 전체 가로 길이는 필요한 전기 생산량입니다. 에너지 생산량이라고 해도 되고요. 이쪽 원점은 화석 에너지고 저쪽은 이제 재생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화석 에너지의 그 생산 단가를 편의상 C0, D0로 이렇게 일정한 걸로 이렇게 해놨고요. 원점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재생 에너지는 원점이 저쪽인데 공급 곡선을 W0, R0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재생 에너지는 뭐 태양, 바람 뭐 이렇게 다 너무나도 값이 다르고요. 육지냐 바다냐 이렇게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장의 원리에 맡긴다면 5C부터 5Q까지는 화석 에너지로 충당하고 이 부분 5R부터 Q0까지는 예 이렇게 재생 에너지로 발전하는 게 맞겠습니다. 현재 균형 상태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재생에너지 가격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C0, C2만큼 이렇게 탄소세를 먼저 C1만큼, C0, C1만큼 탄소세를 부과하면 균형점이 E0에서 E1으로 올라갑니다. 이제는 재생에너지가 이만큼이 더 유리해지고 화석에너지는 이만큼이 더 유리하니까 E1점에서 균형이 이루어지고 예, 재생에너지 발전은 늘어나겠습니다. 이게 탄소세를 부과하는 이유죠. 늘리기 위해서. 그러나 문제는 뭐가 되냐면은 옛날 사람들은 이 밑에 있는 OC, C0, D0, QR이라는, OR이라는 이 직사각형만큼만 에너지 가격을 지불했는데 이제는 이 사람들이 OC, C1, D1, OR이라는 더 큰 직사각형만큼 에너지 가격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 중에 탄소세 수입은 화석에너지에만 지불되니까 탄소세 수입은 C1, C0, FE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늘어난 에너지 지출의 상당한 부분을 탄소세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고 이 탄소세 수입을 탄소배당으로 한다면 상당히 적어도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실질 소득이 줄어들지 않게 하면서 탄소세를 인상하는 정책의 지지를 만들어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탄소세를 더 올려서 C0로 C2로 올라간다면 이제는 재생에너지 부분이 이만큼이 되고요. 화석에너지 발전이 이제 저렇게 줄어드는데 늘어난 저 큰 직사각형만큼의 에너지 지출 중에서 탄소세 수입은 요거밖에 차지하지 않게 됩니다. C0, C2, E2, G만큼의. 그래서 늘어난 지출의 아주 일부만 탄소세 수입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설령 탄소세 수입을 100% 배당하더라도 대부분의 중산층의 실질 소득 저하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탄소세 정책은 탄소 배당만으로는 불평등을 줄이는 에너지 전환은 어렵다라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어떻게 되냐면 재생에너지 공급 곡선이 낮아진 걸로 가정했습니다. 기술이 많고 수요가 늘어가지고 낮아졌다 하더라도 R2W2로 낮아졌다고 할지라도 E2, H, D0, D2만큼은 재생에너지 발전업자들의 이득이 됩니다. 자, 이것을 좀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득인데 이 이득은 횡재입니다. 왜냐하면 탄소세가 올라가니까 이렇게 자꾸 되고 특히 재생에너지는 생산 차이가 많으니까 유리한 곳에 입지한 우연히 입지한 어떤 그런 업체들은 막대한 이윤을 올리게 됩니다. 이것이 금융자본이나 민간자본에게만 이 에너지 전환을 맡겼을 때 가격도 너무 높아지고 이 에너지 전환으로 생긴 이익의 대부분이 이렇게 금융자본이나 좀 민간 발전업자들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은 적어도 3분의 2 이상은 제 생각에는 공공부분이 공기업에서 이러한 에너지 전환과 발전을 주도해야 된다라는 게 그래야 불평등이 증가하지 않는 에너지 전환을 이룰 수 있다. 특히 민간업체라고 할지라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공공투자를 해서 지분을 확보해서 그 지분으로 그것을 어떤 커머널스 디비덴 공유부 배당을 하는 형식으로 해야 불평등을 줄이는 에너지 전환이 가능하다. 이런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탄소 중립에서는 적어도 다섯 가지 기본소득 혹은 배당이 필요하겠습니다. 탄소 배당은 말씀드렸고요. 공유부 배당, 특히 정부가 공공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간업자의 이 현재 이익을 일부 환수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한국의 경우에는 땅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토지 가치세를 매겨서 토지 배당을 함으로써 땅값을 낮추어 가지고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고요. 협동조합은 이 중역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발전소에 참여함으로써 배당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주변 인근 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발전소나 이 송전로 그러니까 그리드 주변의 주민들이 피해를 당하는 것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매년 뭐 이렇게 일정한 배당을 받을 필요가 있다. 적어도 이 다섯 가지 배당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에너지 전환을 할 때 우리는 불평등을 줄이는 에너지 배당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제안이 되겠습니다. 신안군 사례가 이렇게 발표될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신안군에서는 이 태양 발전과 이렇게 바람 풍력 발전으로 햇빛연금, 바람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문어 액수가 얼마 안 되지만 2030년이 되면 월 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 신안군의 이 배당은 요거 두 개를 합친 겁니다. 주민들로 하여금 거의 의무적으로 협동조합을 만들게 했고 협동조합의 배당금과 이렇게 지역 주민의 배당을 합쳐서 받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도 그 위에 있는 그런 배당들을 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의 정신 모델은 좀 다음과 같이 바뀌어야죠. 그래서 공기가 탄소를 흡수하는 능력은 싱크 서비스입니다. 이제 탄소라는 리소스도 주지만 이 생태계는 싱크라는 폐기물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데 이 싱크 서비스가 너무나도 빠르게 고갈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비싼 가격을 매겨서 이 싱크를 좀 보존해야 되겠다. 이게 우리의 공유부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거를
에너지 전환을 하는 방법은 탄소 대신에 태양과 바람이라는 우리의 공유부를 이용해야 되는데 태양과 바람은 무한하고 재생 가능하고 무한하지만 그러나 토지라는 희소한 이런 공유부가 없으면 태양과 바람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토지가 우리의 공유부라는 걸 다시 인식하고 그것의 일정 부분을 서로 협의하에 희생해서 에너지 발전으로 사용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이 에너지 전환에는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데 화폐가 우리의 제도적 공유부라는 생각을 가질 때 이런 재정적인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고 정부가 투자를 하는 건 우리의 공유부를 만드는 행위고 또 협동조합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지역 단위의 어떤 공유부를 만드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뀔 때에 바뀌면서 탄소 중립이 가능하겠습니다. 이 그림에는 아까 그림에 세 개의 어떤 배당 기본소득을 집어넣었습니다. 이제는 여기서부터 이 루프를 돌수록 화석에너지 보조금을 삭감하죠. 쭉쭉 돌다 보면 예 짝수계가 나오죠. 예 짝 홀수계가 나오는 것도 있는데 짝수계가 나오는 여러 개의 루프들을 더 강하게 배치해 가지고 결국 여러 개의 루프가 한꺼번에 돌면서 이렇게 탄소 중립 정책을 지지하는 루프가 훨씬 더 많이 돌아가도록 그래서 이러한 정당이 계속 집권하고 이러한 정당이 정치적으로 지속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바로 이렇게 이러한 정책과 정당의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끝인가요? 예, 예. 조금 더 있었는데, 예, 안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강남은 교수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고요. 탄소배당의 필요성과 탄소배당의 정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발표자분들, 드리게요. 예. 다음 토론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강남 선생님, 강남은 교수님의 발표 내용 중에 뭐 좀 클리어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질문 있으실까요? 네. 땅값이 비싸면 왜 탄소 중립이 어려운, 탄소 배당이 어려운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냥 그 재생에너지 발전 원가 중에 땅값이 들어가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비싸지 않은데요, 우리나라가. 뭐 일조량이 좀 짧긴 하지만, 그렇지만 땅값이 너무 비싸서 한 4배 내지 5배쯤 비싸기 때문에, 미국에 비하면. 그렇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발전이 아주 불리합니다. 네. 네. 재생에너지가 땅값이 더 많이 드는. 예, 땅 면적이 좀 많이 차지하니까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또 짧게 질문하실 분. 네. 예. Thank you. So I have a very short question.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연사께 짧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UBI 실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자연적인 실험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코로나 당시 예를 들어서 프록시 폴리시라든지 예를 들어서 대학에서 기본소득 실험이라든지 조금 이런 다른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대리 실험들 그리고 또 정치적인 개입과 관련이 돼서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것들을 좀 더 테스트하기 위해서 보완이 된 것이 있는지요? 예, 짧은 질문에 짧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연 실험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어쨌든 일어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정치적 펀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평가를 위해서요. 그렇지만 실질적인 전체 이런 파일럿을 진행을 하는 것,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을 해서 파일럿을 진행하는 것과 굉장히 다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시작을 할 때는 정치적 약속을 가지고 파일럿을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를 추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자연 실험은 굉장히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짧은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앞에 손 드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연속기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멋진 발표 감사합니다. 저희가 많은 온과로서 또 학자로서 많은 연구를 하면서 이런 시범 사업이라든지 이런 UBI에 대한 실험들 이런 것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을 하신 그런 내용들이 많이 도움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포르투갈,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수백 건의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일, 1주에 4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런데 굉장히 크게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승인을 얻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UBI 같은 경우에는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특이성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다른 실험들, 그러니까 이런 그 실험들을 보면서 저희가 어떤 교훈 사례를 얻을 수 있는지, 그래서 그 던져주신 질문에 어떻게 답을 찾을 수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굉장히 좋은 질문이었는데요. 핀란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런 문화적인 실험이기도 했고, 그리고 또 굉장히 다른 사례입니다.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많은 논란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국가의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이 정책 위반의 상황에서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일단 기본소득을 볼 때 저희가 보건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교통과 같이 바라보되, 그렇지만 기본소득은 훨씬 더 많은 논란을 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맞습니다. 이런 실험들을 통해서 많은 교훈 사례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이 파일럿에서도 왜 그랬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또 이러한 것들을 메커니즘을 도입해서 교훈 사례를 활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제가 너무 빨리 지나갔는데요. 컨텍스트가 맥락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란이 좀 더 적은 국가도 있을 수 있고요. 정치적 개입도 더 적은 국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 메커니즘도 굉장히 다른 국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이런 작은 규모에서 시작을 해서 이것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파리니스 교수님께서 손을 드셔가지고요. 예. 마이크. 네, 강남훈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기후 클럽에 대한 논의가 흥미로웠는데요. 유럽 연합의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을 언급하셨는데요. 또한 12월에 이제 G7의 어떤 결정을 또 언급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제가 사실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G7에서 정확히 뭘 하자고 결정했는지요. 그리고 좀 더 일반적으로 이 기후 클럽이라는 것이 어느 지역에서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지 좀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한 걸 이렇게 내용을 본 건 아니고요. 다만 그 보도에 따르면 G7 회의 직후에, 작년 10월인가요? 직후에 이렇게 독일 그 이 경제 에너지부 장관이 이렇게 발표한 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G7은 클라이밋 클럽을 만들기로 합의했다라는 정도의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클라이밍 클럽이라는 그 논문은 몇 년 전부터 노드하우스가 써서 널리 알려져 있고 독일이 아마 G7에서 작년에 처음 얘기한 건 아니고 몇 년 동안 꾸준하게 얘기를 하고 설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그 클라이밍 클럽의 내용은 앞으로 이렇게 구체화돼야 될 텐데요. 노드하우스의 제안은 탄소세가 일정 액수 이하인 나라에 대해서는 국제무역에 참가하는 조건으로 모든 그 나라 수출품에 대해서 몇 퍼센트의 관세를 일반 관세를 물리자라는 게 노드하우스의 제안입니다. 예, 제 문서에 그 참고 문헌을 좀 달아서 이렇게 슬라이드를 보충해서 올리겠습니다. 예. About to... 네, 첫 번째 발표자께 질문드립니다. Examples that the 유르겐님께서 선정을 한 사례들, 그러니까 성공하지 못한 그런 사례들도 이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성공적인 사례는 왜 포함시키지 않으셨습니까? 이 기본소득 실험과 관련이 되어서 지금 40년 이상이 된 성공적인 사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이 50개 주 중에서 가장 평등함을 자랑을 하고 그리고 이 정치적인 스윙 사이트로서 이 제도를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주도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성공적인 사례들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다음 기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알래스카를 포함을 시킬 수가 있겠죠. For the next Myeong Conference. 다음 비엔 대회에서 알래스카 영국 기금의 회장을 초대를 해서 예를 들어서 그 사례를 공유한다든지 이런 것도 고려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발도님 감사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셀지올리온의 영화는 사실 성공한 자는 포함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캐릭터상으로 좀 제한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면 파일럿과 정책은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구분을 해야 되죠. 알래스카 그리고 또 아메리카의 정책도 이야기, 아메리카의 그 정책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정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그리고 논란도 있고 투자도 요하고요. 그리고 또 적은 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알래스카는 주요 특징이 거기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리카 같은 경우에는 마리카의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그런 것이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럿의 이 정치는 정책의 정치와는 다릅니다. 물론 성공 사례는 있지만 이것이 파일럿의 성공 사례는 아닙니다. 마리카 같은 경우 UBI의 경험이 될 것입니다. 2024년 후반, 2024년 말이 되면은 이 UBI의 사례가 될 것이기 때문에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 두 분의 발표에 대해서 이해는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하고 본격적으로 이 주제, 이 세션의 주제인 politics, 정치에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베이직 인컴 인 팔러틱스, 팔러틱스 인 베이직 인컴과 관련해서 혹시 두 분의 발표에 대한 비판적 견해 또는 어떤 다른 제안들 또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일단 오프라인에서 질문을 받고 저기 전 세계 온라인으로 흩어져 있는 온라인 시청자분들께서도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시청자들 질문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일단 오프라인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맨 뒤에 계신 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원재라고 하고요. 기본소득 국립연구자입니다. 저 강남원 교수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파이낸싱 관련해서 탄소 채권 발행이 이제 만약에 현실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진짜 전쟁이나 이런 또는 뭐 전에 이제 우리 그 구조조정 때 했던 것처럼 그런 식의 채권 발행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과세를 해서 파이낸싱 하는 데에 지나치게 많은 힘을 들일 필요가 정치적으로는 없는 거 아닌가. 언제나 과세가 훨씬 정치적으로 컨트로버셜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그 난관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좀 정치적으로는 나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발표 들으면서 얼핏 들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질문들을 몇 개 받고 생각하실 시간을 갖고 그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 신진연구자 네트워크 한인정입니다. 네, 말씀드릴 게 지금 강남 선생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지역 안에서도 정치가 분명히 이제 뭐 면이나 읍에 따라서 정치의 영향력이 사실 다르잖아요. 근데 얘기하신 부분 안에서는 사실 태양광이나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지역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포인트를 주셨지만 뭐 미양이나 아니면 강정이나 이런 사례를 봤을 때 그 당시에 그 지역의 당사자들이 원한 건 돈이 아니라 그냥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형태였다고 보이거든요. 그때 이런 신재생 에너지가 분명히 돈을 주지만 지역의 어떤 공동체나 이런 것들을 파괴하고 기계만 남게 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독일의 사례 지역별로 어떤 배당하는 거 에너지의 어느 일정 비율을 되게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왜 그거는 교수님 제안에 들어가 있지 않았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 그 마지막 질문으로는 모두의 것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셨는데 그 표현 안에는 인간 중심성만 좀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이 아닌 다른 비인간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런 이제 지역 에너지 배당에 어떻게 포괄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그 정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혹시 위리겐 교수님한테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위르겐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입니다. 기본소득 실험들에 대해서 다른 나라와 한국의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고 보는데 공통점은 아무래도 중앙 차원보다는 이제 지방정부 중심으로 이 실험들이 진행되었다는 것 같고요. 차이점은 한국에서는 사실 실험을 건너뛰고 바로 정책으로 이제 뛰어든 특성이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기본소득 운동에서 상당히 후발주자였는데 몇몇 사례들에 의해서 좀 세계의 관심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요한 정치인들이 이제 공약으로 제시를 한 다음에 당선되면 지방정부에서 당선되면 바로 그해 혹은 바로 그 다음 해부터 일정한 돈을 나눠주는 기본소득 정책을 바로 이제 시행을 했는데 이것은 기본소득을 좀 신속하게 퍼뜨리는 데 분명한 또 장점이 있는데 뭐 여기 있는 한국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정권이 바뀌거나 뭐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바뀌면은 그 정책이 정말 손바닥 뒤집듯이 하루아침에 폐기되거나 후퇴하는 것들도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또 반대로 실험을 안 해서 그런 건가? 그럼 실험을 차근차근 밟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인가에 대해서 위리겐 교수님 역시 이제 그 실험 역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방해들을 극복하기가 참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험을 차근차근 밟아갈 것인가? 아니면 어떤 정치적 지지를 얻어서 바로 정책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은가? 이런 고민이 저희들한테 있는데 위리겐 교수님께서 한국 상황에 대해서 혹시 좀 조언해 주실 게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네, 짧게 마지막 한 분 더 질문 받고 예, 저기 답변 듣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이 없으시면 바로 네, 저 뒷부분에 돈 드셨습니다.
가능하면 짧게 질문 핵심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공부하고 있는 박지훈이라는 학생입니다. 그 강남훈 교수님께 짧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모델 설명해 주신 부분에서 화석연료랑 재생에너지를 같이 얹어서 직사각형 모델에서 설명하신 걸 보고 궁금증이 들었는데 탄소세로 그런 그 전기 요금 사용료 인상으로 인한 그런 불평등한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 적정한 수준을 어디에 맞춰서 불평등함과 전기 사용료 인상으로 인한 균형을 맞춰서 최선의 균형점을 찾아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궁금한 점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답변 드릴 텐데요. 이번 세션의 주제가 팔로틱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팔로틱스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먼저 강남훈 교수님부터. 예, 질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재정 제약이 사실은 없는데요. 없어야 되는데요. 이거는 미래의 비용은 1년 늦어지면 나중에 가면 탄소 중립이 1년 늦어지면 한 배의 비용이 더 생기는 게 아니라 10배, 20배의 비용이 더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만큼 이렇게 주 세금을 걷는 것만큼 힘든 게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같으면 기재부의 생각, 관료들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요. 재정 중립이라는 이 신화와 믿음을 평생 그들이 가졌던 믿음을 깨는 게 아마도 결코 세금 올리는 것보다 결코 더 쉽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많은 주민들은 있는 그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아, 토지 용도 지정은 제가 하자고 주장하는 거고요. 네, 빼먹은 건 아니고. 근데 있는 그대로 살 수 없다는 게 이제 기후 위기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있는 그대로 기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지만 최소한의 변화를 주자라는 게 이 토지 용도를 지정해서 전국적으로 지정해서 어디 어떤 부분에서 얼마만큼의 변화가 있어야 될지 국민적인 합의를 끌어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농지는 절대 안 된다. 앞으로 식량이 모자른다라는 농민들이 그러고 어민들은 바다 풍력은 절대 안 된다. 물이 물고기가 모자른다. 이제 그러고 도시 사람들은 도시에는 안 된다. 도시 땅값이 제일 비싸다. 싼 데다 지어라. 이렇게 사람들이 하면 전국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뭐 내 경관을 해치면 안 된다. 내 경관대로 살아가겠다. 라고 하는 식으로는 안 되고요. 이럴 때 운동체가 모여서 함께 어느 정도의 부담을 하는 것이 좋을지 전국적인 합의를 이렇게 이뤄내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른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잘 못해서 죄송하지만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2100년이 돼서 탄소 중립을 못한 채 이대로 가면 모든 생물의 50%가 멸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물이 50% 멸종하지 않기 위해서 일단 뭐 생명에게 배당을 줄 필요는 없지만 생명들의 일자리 지구를 한 절반쯤 떼주면 좋겠지만 이제 그 합의에 가기 전에 일단 2050년까지 탄소 중립부터 좀 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다른 생명들에 대해서 진짜 지구의 절반을 할당할 수 있을지 그 다음 논의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유리경 교수님. I'm a bit at a loss here. 예, 제가 이어피스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통역기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요. 약간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못 들었죠. 또 누가 통역 좀 예. 오준호 대표님 질문. 통역기를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역기 시스템 혹시 전달해 주시고. 네, 혹시 마이크 없어요. 영어로 카드나 뭐 좀. 간단하게 질문 다시 해주시겠어요? 짧게 질문만. 네. 기본소득 실험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어려움과 뭐 제도적인 보완을 말씀하셨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실험을 건너뛰고 지방정부가 바로 정책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빠르게 확산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집권 정부가 지방 정부가 바뀌면 예, 그 정책이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정책과 실험의 뭐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정적으로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운데요. 저는 사실 한국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잘 알지는 못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흥미로운 연세대 학교와 그 세미나를 진행을 해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흥미로운 세미나를 진행을 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 그 일반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거라든지 새 정당이 집권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정치 상황이 바뀌는 것은 항상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인 항목들은 현장에서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는가에 달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유럽의 사례는 알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한국적인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조언 드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흥미롭게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아침에 말씀하신 분들 중에서 이 실험들이 어떻게 취약성에 노출되어 있는가, 이런 위협에 취해 있는가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들이 살아남게 될 것인가, 또 어떤 실험들은 또 바뀌거나 아니면 취소가 되는가 이런 것들을 지켜보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교훈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프로젝트가 어떻게 그 성공 기회를 다르게 가져왔는가를 한국의 맥락에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 조언이라든지 이런 것들 정치적인 답변은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또 한국 사례는 굉장히 고유한 사례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알지 못해서 제가 더 많이 배워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답변을 드리지 못합니다. 에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필리포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네, 마이크 켜시고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Can you hear me? 네, 감사합니다. 잘 들리시죠? 네.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presentations. 네. 발표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발표께 질문 드릴게요. The question is, as completing a government pilot is indeed very complicated. 네, 지금 이 파일럿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민간 기금으로 운영이 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저희도 지금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 비영리 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펀딩을 제공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지요? 그리고 전술이라든지 그와 관련돼서 이런 연구와 관련된 그런 신뢰성의 문제에 있어서 좀 더 다르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또 규모에서도 제약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흥미로운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프로젝트와 정책 프로젝트 간의 이런 차이점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민간 프로젝트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민간 실험은 이 정책 프로세스와 항상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또 정치와 상호작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불가피합니다. 그 정치를 완전 뛰어넘을 수 있다, 우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확장을 하고 싶다, 그리고 정책으로 확장을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정치를 또 개입시켜야 하고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 중에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또 민간의 정보에 대해서 이것이 신뢰할 만한 정보인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일반적인 시범 사업을 생각을 할 때 저는 과학자지만 사람들은 과학에 너무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BI 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이 과학 프로젝트가 있고 정책 프로젝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실험이
핀란드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과학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될 때 논의는 다 끝났고, 그리고 모든 기관의 참여, 그리고 또 정치인의 개입 이런 것도 다 끝났고요. 그리고 또 이 평가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공공 논의에 시작이 되었는데 이미 공공 논의는 한참 진행이 된 후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핀란드에서는 분명히 놓친 기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파일럿과 이런 실험이 정책 프로세스라면 이 모든 참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물론 민간의 일정 부분 측면으로 참여를 할 수가 있기는 하겠지만 이 부분이 정치 행위자 충분히 상호작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치인이 후반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정치를 우회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확장을 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이 부분에서 다시 또 벽에 부딪히는 것이죠.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혹시 마지막으로 꼭 이 질문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한 분만 더 질문 받겠습니다. 네, 이쪽 왼쪽입니다.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지금 10유로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파일럿들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이 정치적인 도전 과제를 실제로 검토를 한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말씀하신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 이 파일럿의 사례 중에서 이 정치적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시행으로 이끌었던 그런 사례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 실험들이 실패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실험이 실패를 하는 것과 이것이 어떤 그 취소가 됐다거나 다운그레이드가 됐다거나 기금이 모자라다거나 이런 것들과 구분을 해야 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 실험을 다 구성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실험이 완수가 되었을 때 이 정책 프로세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봐야 하는 거죠. 이 두 단계를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실험이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리고 그 결과에서 현재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 기본소득이 보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물론 논란이 될 수는 있겠지만요. 이제 5년 후에 이것이 도입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이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를 생각을 해야 하죠. 그래서 이 시범 프로젝트에 있어서 정치적인 약속, 그러니까 초기 계획을 했던 것처럼 이 운영을 하고 또 이것이 중단이 되지 않고 지장이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결과로서 어떤 것이 나타나는가, 이런 것들은 이제 공공정책이나 공공논의를 통해서 기본소득의 도입으로 이어질지 이런 것들을 나중에 결정을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현재 이 기존의 시스템을 바꿔서 BI를 도입을 하느냐, 이것과는 또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았던 것은 이 저널 발간을 통해서 지난해에 이 저널 발간을 통해서 굉장히 미묘한 변화들이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는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스코틀랜드는 파일럿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실험 가능성 심사는 했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치적인 운동에 있어서 많은 성장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파일럿에 대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는 이 시범 사업이 있었나 없었나 이런 것과는 다른 종류의 논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프로세스를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굉장히 흥미로운 이 작업인데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과는 다른 분리된 과정이다. 그러니까 파일럿의 영향은 떼어놓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둘은 다른 종류의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도 끝나갈 때쯤 돼서 더 많은 질문들을 머릿속에서 띄워놓고 계실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발표 되게 재밌게 흥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질문들을 좀 제가 들으면서 생각했던 걸 짧게 말씀드리고 이 세션 마치고자 합니다. 유리경 교수님은 이제 주로 실험을 바라보셨고 아까 질문 같은 경우는 실험이 아니라 알래스카와 같은 정책을 바라본다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냐를 질문하셨고 한국적 상황에서 그걸 가지고 온다면 제가 아까 대회 소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성남식 청년 배당은 정책으로 실현되고 있었으나 이제 폐지, 조례가 폐지되는 상황에까지 왔고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도 아마도 앞으로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호한 이런 상황이어서 만약에 이제 다음 연구라면 정책을 바라볼 때의 정치적 지속 가능성, 그 다음에 실험을 바라볼 때의 정치적 지속 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유리진 교수님은 정치인의 비합리성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강남원 교수님은 행위자들, 우리죠. 일반 시민들의 제한된 합리성에 주목하신 것 같습니다. 어떤 제도적 변화가 있을 때 시민들은 제한된 합리성을 가지고 어떤 다른 행위 패턴들을 보일 거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합리적인 거죠. 제한되지만. 하지만 유리경 교수님은 정치인의 비합리성을 말씀하신 것 같아서 이 기본소득이 실험이나 정책을 통해서 실현될 때 시민들의 제한된 합리성을 통한 변화가 정치인들의 비합리성을 만나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것들도 상당히 궁금해졌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저는 역량이 안 되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연구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실험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각과 태도는 아마 유리경 교수님이 크게 강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을 설득하는 문제는 이야기했지만 실험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생각과 태도가 어떠냐가 그 실험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기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 논문으로 좀 잘 발전시켜서 해주시면 저희들이 기본소득 운동, 기본소득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전체 세션이 종료되었습니다. 지금부터